일하는 한족 남자들을 이제 막 소개를 하더라고. 북한에서 여자가 왔다, 뭐 어리다, 뭐 지들끼리 뭐 예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이부에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또다시 청진 직결소라는 곳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빠릿빠릿하게 생긴 아이가 저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중국 넘어갈 때는 자기랑 같이 손목 잡고 넘어가서 네가 일단은 나랑 같이 중국에 넘어가면 너희 일자리는 물론이고 네가 먹고 살 곳을 다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제 내 고향에 가서 바로 풀려나왔고 친구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친구가 내가 온 걸 아는 듯이 문을 활짝 열면서 엄마 유미야 하면서 엄청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랑 헤어져서 저 혼자 강을 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번 탈북 스토리 자유를 찾아서 6탄에 이어서 7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탈북 스토리를 하기에 앞서 저희 탈북 스토리를 들어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유미카를 찾아주신 또 우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부산손님, 전라도손님 저희 탈북 스토리를 보시고 정말 많이 감동을 받으시고 차량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직접 저 유미카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탈북 스토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이제 네 번째 북송을 당했었고 청진 집결소에서 또 구치소죠. 동갑내기 무산 친구를 만났었고 그 무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또 무산까지 들어갔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마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뒷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친구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연결시에서만 5년을 살았고 연결시 안에서만큼 진짜 내가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보호를 해줄 거며 아무튼 정말 정말 기대에 부풀 만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연결시를 목표를 했던 거는 연결시에 가면은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한국 사람을 만나야지 제가 한국을 오늘 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게 저희 목표였거든요. 1차 목표. 그래서 연결시까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앞전에 3개월 동안에 식당에서 일을 했지만은 한국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친구를 따라다니면 무조건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을 알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조카의 돌잔치 때문에 같이 못 간다고 해서 제가 먼저 강을 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일부러 밤에 넘지 않고 대낮에 압록강을 두만강을 넘게 되는데요. 왜 두만강을 대낮에 넘게 되냐면 그 지역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밤에 잘못 건너다 잡히면은 또다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 보이는 낮에 건너자라고 생각해서 12시에 국경경비대 근무 교대 시간을 이용을 해서 그때 두만강을 넘게 됩니다. 아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죽을 뻔했는데요. 갑자기 강을 막 건너는데 물이 팡 깊어지더니 제가 진짜 거의 뭐 떠내려가다시피 막 했었는데 다행이었던 건 제가 그래도 개발위험이라도 칠 줄 알아서 강은 무사히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딱 넘어가자 풀숲에서 웬 남자가 갑자기 막 뛰어오더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저를. 엄마 이거 웬일이니 이렇게 또 기인을 만나는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남자 두 분을 따라서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옷도 갈아입고 하다가 아 여기에 연결시까지 들어가는 버스를 타려면 어떻게 타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돌변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왜 네가 연결시까지 들어가는 거를 자기네가 도와줘야 되냐고. 아니 아까 저를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냐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냥 해보는 얘기였대요. 그래서 지금 와선 제가 이렇게 뭐 혼자서 얘기하니까 지금 조용조용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 남자들이 하는 얘기는 일단은 팔려갔다 오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팔겠다라는 거예요. 저를. 제가 돈인 거예요. 그동안에 그 도문 변방에서 보위부 깜방에서 팔려갔던 여자들이 얘기를 북한 여성들이 얘기를 정말 말로만 들어왔던 그런 일이 내가 겪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황당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남자들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왜냐면은 선택 여지가 없었어요.
자기네 말을 안 들으면 바로 공안에다 신고를 해서 너를 잡아가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좋다. 팔아라.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또 자신 있게 생각했던 거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빠릿빠릿했거든요. 뛰는 것도 잘 뛰었고 도망도 잘 갑니다. 그래서 야, 속으로 내가 단련대에서도 도망쳐 나온 여잔데 중국 이 넓은 대륙에서 사람 몇 사람 하나 따돌리지 못해서 내가 도망을 못 치겠냐라고 생각하고 그래 팔아라 가다가 뛰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팔아라고 했더니 그 주변에서 뭐 시골에서 어느 안쪽 시골에서 그 지역에 와서 일하는 한족 남자들을 이제 막 소개를 하더라고. 북한에서 여자가 왔다 뭐 어리다 뭐 지들끼리 뭐 예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선보로 뭐 쉽게 말해서 좋게 말하면 선이고 안 좋게 말하면은 현실 그대로 얘기하면은 사러 오는 거죠, 저를.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다섯 번째 남자까지는 저를 싫다고 가더라고요. 쟤는 시골에서 살 애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 싫다 싫다 싫다고 나가는데 여섯 번째 남자에게 걸려듭니다. 정말 그 남자를 이렇게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모를 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아무튼 그런 남자가 저를 이제 3천 위안을 주고 사가게 됩니다. 근데 참 마음 한켠으로 정말 안쓰러웠던 게 찌들은 생활을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그 악착같이 산그 모습이 이 온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씻지도 못하고 여자가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진짜 헐레벌떡 달려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남자랑 그 남자들 가족 일행이랑 같이 제가 1차적으로 연길시까지 가서 연길시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갈 작전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연길시까지 가는 거는 이제 검은소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행히도 걸리지 않고 무사히 통과를 했었고 연길시까지 들어가는 거는 별 문제 없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저희 작전은 이제 연길시부터 이제 도망을 치려고 기회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기회는 1초도 안 주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도 해봤다. 화장실도 가고 싶다고 해봤다. 정말 멀미난다고 토하고 싶다고도 해봤다. 정말 별의별 생쇼를 다 했는데 1초도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 누나라는 여자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 안에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친구들을, 이 사람들을 정말 만만하게 봤구나. 쉽게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내가 진짜 만만하게 봤구나라고 그때 정말 많이 후회를 했었어요. 근데 후회를 한들 때늦은 후회였고, 일단은 연길시 그 버스역에서 버스를 타라는 거예요. 어머, 버스를 딱 보니까 산동성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연길시에서 산동이라는 곳이 얼마만큼 되는 거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멀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정말 많이 후회를 했어요. 차라리 내가 잡혀갔을 거왜이 남자를 따라가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냐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이 후회를 했었는데 아직도 안 늦었으니 다시 한번 작전을 세워보자라고 생각하고 그 연길시 역전에서 제가 진짜 난동을 부립니다. 진짜 누웠다 앉았다 섰다 뭐. 아, 지나가는 사람, 뭐, 모르는 사람 지나가 봤을 때는, 아, 미친 여자구나. 이럴 정도로 정말 제가 미칠 정도로 이제 생쇼를 했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렇게 소란을 부리게 되면은, 지나가는 경찰이라도 와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내가 북한 여자입니다 하고 자진 북송이 되려고 했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많던 경찰이. 정말 생쇼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생쇼를 하면 돌변을 하니까 이 가족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웠어요. 누웠는데 갑자기 남자 두 분이서 팔다리를 두 개씩 둘딱 잡더니 이 얼싼 하더니 이제 버스에다가 산동으로 가는 버스에다 이렇게 물건처럼 시체처럼 이제 올려 던지더라고요. 아.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그 버스를 타게 됩니다. 타면서도 창가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정말 많이 후회됐고 차라리 내가 이 남자한테 팔려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북송시켜달라고 거기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정말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범의 소굴이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고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앞에 있는 그 아저씨한테 남자한테 이제 막 흔들어서 아저씨 아저씨라고 하니까 그 남자분이 왜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조선족이었던 거예요. 야, 그 우리말이 통하니까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날좀 경찰에 신고해달라라고 하니까 알았어 라고 하더니 버스에서 바로 내리더라고요.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1분인데도 안 오고 2분, 3분, 4분, 5분 지났는데 안 오고 하는데 드디어 버스는 내가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출발하게 됩니다. 버스가 삥 하고 서서히 이제 출발을 딱 하는데 이 남자도 안 오는 거예요. 야, 결국에는 내가 이 남자랑 한평생을 해야 되나라고 이제 그 남자를 쳐다보게 되니까 이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바보 마냥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냥 미소만 짓더라고요. 지금도 그 사람이 눈에 제 눈에서 선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갑자기 버스가 속도를 쫙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안차가 삐 하더니 앞에 딱 막아서는 거예요. 막상 경찰을 앞에서 딱 보게 되니까 내가 불러서 내가 요청을 해서 경찰이 오긴 했는데 눈앞에서 경찰을 보니까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도망가는 데까지 도망갔을 걸 그랬나? 왜 내가 또 경찰을 보내서 또 북송을 돼야 되지?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후회를 한 거예요. 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참 그때 당시에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또 경찰차에 또 타서 결국에는 연계시 구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북한 여성들을 구치소에다 몇 명씩 모아두면은 네, 사람이 차면 이제 변방으로 옮기고 변방에서 원성군 보위부로 이송을 했었는데 북송을 시켰었는데 연계시 구치소에 딱 들어갔을 때 아, 내 손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아, 내가 이제 또 원성 보이부까지 가면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막막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뭐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감방 안에서 돈만 조금 있으면은 대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돈만 조금 있으면은 청진 집결서나 단련대 같은 데서는 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연길시 구치소에서는 또 전화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전에 연길시 식당에서 일을 했던 그 이모님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모님 했더니 그 이모님이 또 엄청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디 있냐고 어떻게 돼서 또 왔냐고 하면서 엄청나게 반가워하시는데 제가 사실 이모님한테 찾아가려고 하다가 이만저만 또 나쁜 애들한테 걸려서 인신매매 당할 뻔했다가 자진신고를 해서 또 잡혀서 지금 북송당하게 됐는데 정말 죄송한데 돈한 조금만 있으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아, 그 이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북송 잡혀가고 나서 자기네도 벌금을 3천 위안을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괜히 안할 전화를 했구나. 정말 또더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모는 그 연결식 구치소에 300 위안을 영치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이모님이 주신 그300 위안을 가지고 또다시 북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제가 또 북송을 당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무산군에서 저랑 같이 떠나지 못했던 무산 친구를 엄청나게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넘어가자마자 잡혀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또다시 인신매매로 팔려갈 뻔했다가 자진 신고를 해서 다섯 번째 북송을 당하게 되었고요. 또그 무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또 다른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무산 친구와의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